즐거운 운동 후 에바 씨가 주방에서 분주한대요. 다 된 것 같아요. 오, 향이 너무 좋아. 짜잔. 잘 됐다. 좋아 좋아 좋아. 이게 배숙이에요. 우리 남편이 그 천식 있어요. 폐도 안 좋고 천식 있으니까 3개월에 한번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거든요. 근데 겨울 되면은 찬바람 때문에 기침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좀 신경을 쓰려고 배에 좋은 거, 기침에 좋은 거 이런 거를 만들어 주려고 배숙을 만들었어요. 자, 그 노력 한번 들여다봅시다. 배에 대추, 생강에 꿀까지. 야,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. 이거 뭘까요? 배숙. 배숙. 아빠는 어디가 아파요? 어디가 안 좋아? 배. 맞아. 그리고 아빠는 맨날 대답을 회피해버리는 우리의 아들. 드디어 배숙이 완성됐습니다. 과연 그 맛은 어떨지? 맛있다. 이 하나에 배 하나 들어간 거잖아. 그치? 배 하나. 하나, 하나씩. 하나씩. 건강 많이 먹고 건강하세요. 네. 오래오래 사셔야죠. 가을이라 천식이 또 안 좋아서. 환절기에 맨날 기침 많이 하니까. 목을 이렇게 막 낮게 해주는 그 느낌이, 생강의 그 느낌이 있어. 근데 신혼 때도 기억나는 게 첫 번째, 결혼하고 첫 번째 겨울에 진짜 계속 기침을 하니까 괜찮아? 괜찮아?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뭐 괜찮다고 하면서 진짜 새벽에도 계속 기침을 했어요. 근데 지금은 좀 관리해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근데 애들이 있으니까 오래오래 살아야 되니까 쉽게 낫지가 않으니까 관리를 잘 해야죠.